は輪郭整形するので、リゼンっていうところをするので、今日はそこでカウンセリング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こは新の辺の6番出口です。ソウル駅から4番線でドンチャクまで行って、茶色い線の9番線で新の辺まで行きます。ここの6番出口に上に上がっていってください。エレベーターあるので、そこ上にしていって上がってください。今日は輪郭のカウンセリングしていきます。みんながミヤに顔なんかでかいとか言うから、今日は削りのカウンセリング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新納屋6番出口に行ってください。6番線の新南本まで階段で上がってきたら、とりあえず建物があります。で、とりあえずまっすぐ行ってください。ならマジで50秒1分ぐらいで、もうここでリゼンソンヒョンゲガって書いてるから、もうすぐ目の前、ここもうここです。すぐ着きます。簡単です。지금 턱에서 뭐 소리나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 병 같은 거 있으세요? 다 알아들으시네. 部屋に向かいます。친구분이그러면지다게친한이렇게같이계시는친구분이신거예요?한국분이한국인분들친구분도저희병원에서수술하시는분이신건가요?네그리고본인지금제일문제점같은부분은어느부분인지신분이계시는건가요?밥이랑그러니까頭のでかいからバランスよく今から服を着替えたいと思います。なんかこういう個別の部屋で今から着替えます。上だけ着替えて、なんかブラジャーとかもすべて脱ぐって言われました。脱ぎます。じゃーん、なんかかっこいい。なんかこんな感じで着替えてました。ここに服があるしめて、なんか番号作るらしいね。目を適当に、これでもう鍵が閉まったって感じです。だからここ写真撮りに行きます。
なんか全然痛くなかったですよ。なんか最初の方がチクってしたけど、ずっと見てたけど全然痛くなかったです。今から喋る人は有名な人です。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여기가 근육이 크셔서 필러와 일단 먼저 녹여야 되고요. 필러 녹이고 나서도 나중에 여기다 보톡스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할수 있고요. 필러는 오늘 녹일 거 당장. 당연히 아프지. 두 사람도 녹이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어? 자, 이 부위가 광대인데 이 부위를 갖다가 줄이면요 얼굴이 조금 작아질지 몰라도 좁아지진 않아요. 얼굴이 좀 좁아져야지 얼굴이 눈이 커 보이거든. 자, 이 사람처럼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여기가 좁아져서 뼈가 이동할 거예요. 자, 이게 지난주에 수술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처럼 이게 튀어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넓이를 좁힌 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렇게 좁힐 거고요. 광대뼈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인데 광대뼈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광대뼈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인데 광대뼈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이 뼈보다 여기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상보다 얼굴이 더 넓은 거예요. 얘를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넣은 거 보이세요? 두상이 제일 큰 부위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두상보다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처럼. 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비대칭이 있는 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왼쪽이요? 본인도 이쪽이 더 넓어요. 근데 살이 많네. 어쨌거나 나중에 살 체중 감량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흡입, 레이저 이런 것도 필요할 가능성이 커요. 사각턱이랑 V라인, 앞턱이랑 같이 하는 V라인이라는 このエラと V라인という手術をします. 그리고 광대는 광대도 줄고 여기 얼굴 광대를 이동시켜서 여기를 좁게 만드는 광대 이종이라는 수술을 할 거예요. 이걸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거 저희 녹이는 거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잘 참았어.
됐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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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마사지 하세요. 10분 동안 마사지 하세요. 痛かったです初めて痛いと思いましたけどなんか一瞬で終わるから全然耐えれる感じそう、それはちょっと痛かったぷにゃぷにゃしてるからなんかマッサージし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たので 10分間 마사지요 します 내일 이제 금식 하셔야 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내일 전신마취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 10시간 금식해주셔야 되시고 물검 사탕 또는 음식 두 개 다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아예 안 드시네요.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지깡 10시간 10시간 내일 수술이 10시니까 그 전 10시간을 말씀해. 네네네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나마이? 여기 사인 보시면 되고요. されると思うやつです怖いなんかの服に着替えていきます服着替えましたいやこれから手術ってなるか緊張私がする今日の整形はまずみや輪郭のここの角がないから角がちょっとないからそれをかくっていうかくって出すのとこんな感じで描くみたいな右にここがエラーがなんか左より右の方がひどいって言うからそれをバランス対称よくするためなんかミアのここの骨ってずっとこれキツネラインした時もここから下って言われたからここの笑った時もそうやけど頭よりここの骨がめっちゃ出てるからそれを頭よりここ小さくさせる手術と顎に筋肉とちょっとここが丸いからこのここを V にさせたら顔が小さく見えるっていう手術をオイルンジュ先生にしてもらいます。ミア顔面長いのとちっちゃいなんか長くてここが出てたのが全部コンプレックスやったことをオイルンジュ先生に言ってくれたらなんか全部理解全部あここがわかるって言ってミアと一致してたからそれを今日は整形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なんか今から顔を洗ってこのティッシュで顔をパンパンパンってしてこれをぐちゅぐちゅペイをします。まずいらしいです。これで顔を拭きます。ぐちゅぐちゅペンします。まずいらしい。無理。乾杯。おお。あ、まずなんか最初は美味しいと思ったけどまずあかん。그래서신경선이신경선바로밑으로자를거예요자비대칭이꽤있어서비대칭은개선을시키는거지없어지는건아니에요
코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피부는 나중에 수축이 잘 안 되면 레이저로 수축이 돼야 되고요. 양쪽의 비대칭은 개선이 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느낌이 둔해질 수는 있는데 기능적인 문제는 없어요. 보톡스, 흡입, 레이저 이런 것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쓸게요. 오케이, 준비합시다. 수술室の前です. これがミアの最後の顔です. 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行ってきます. 頑張ります.